안녕하세요. 코스모스 악기 전속 피아노 조율사 김종태 과장입니다. 오늘은 피아노 관리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피아노 조율은 봄, 여름, 가을, 겨울 네 번을 받는 겁니다. 하지만 너무 부담스럽죠? 그러면은 봄, 가을, 선선한 날씨 때 두 번만 받으세요. 그것도 너무 부담스러우세요? 그러시면은 요즘 같은 이런 추운 겨울 아주 견조한 날씨에 한 번만 받으세요. 그러시면은 가장 적당할 겁니다. 피아노의 음정은 피아노를 치지 않아도 저절로 떨어지게 돼 있죠. 그래서 연주장 피아노는 연주가 있을 때마다 조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입시를 준비하는 전공생들은 3개월에 한 번씩 피아노 조율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일반 가정집에서는 1년에 2회 조율을 권장해 드립니다. 피아노는 70%의 목재와 20%의 금속과 그리고 나머지 10%는 양모 재질의 펠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세 가지 모두가 온도와 습도에 굉장히 민감한 재질입니다. 그래서 피아노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의 온도, 습도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는 악기입니다. 습도가 매우 높은 여름철에서는 제습기의 도움을 받으셔야 되고요. 습도가 아주 낮은 겨울철에서는 가습기의 도움을 받으셔야 됩니다. 피아노의 온습도는 온도는 18도에서 22도, 습도는 45%에서 50%가 가장 적당합니다. 보통 학생들이 연습실에서 보면대 위에서 커피나 음료수를 놓고 연습을 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커피나 음료수를 쏟게 되면은 아주 치명적인 사태가 일어납니다. 왜냐면은 그 부분의 튜닝 핀, 현, 해머는 모두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리비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커피나 음료수는 보면대 위에 절대 놔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피아노 안에 현, 튜닝 핀, 이거는 절대 손으로 만져서는 안 됩니다. 손에 염분기가 있기 때문에 만지는 즉시 현은 파랗게 변합니다. 그리고 음정 또한 변하고요. 음색도 변합니다.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또한 가정에서 피아노를 두지 말아야 될 곳은 딱 두 가지가 있는데요. 직사광선이 많이 쬐는 창문 옆, 그리고 주방 옆. 주방은 많은 습기가 나오게 되죠. 두 군데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피아노 관리법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렸는데요. 다음 이 시간에는 피아노의 심장인 액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스모스 악기 전속 피아노 조율사 김종태 과장이었습니다.